전북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남원 임실순창 무소속 이영호 의원의 대표 공약과 추진 상황을 안태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폐교한 서남대 활용 방안으로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를 이어왔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불발돼 21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만큼 마무리도 제가 차질 없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뒤 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한 무소속 이영호 의원.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의사단체가 반발하면서 난관에 부딪혔지만 의정협의체 구성으로 일단 숨통은 틔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비로 11억 8,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공공의대 예산 맞습니다.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공모를 준비 중인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 노선. 남원시의 역점 사업이자 이 의원의 핵심 공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어 유리한 입지에 있지만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되어 있고 또 환경 보전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국토부 그리고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연락해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간이 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올리는 등 민생 법안 처리에도 성과를 냈습니다.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일단 고비를 넘긴 이용호 의원. 지난 총선 때 유권자들에게 민주당 복당을 약속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당적을 갖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